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자,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받게 됩니다. 박수. 오케이. 오케이. Hello, or. 안녕하세요. Or,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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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니하오. Hola, hola. It's in Mexico. Hola. You want to say, como está? Hola. Hol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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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누구예요? 저는 드나. 저희 팀은 단임입니다. 무슨 팀? 팀 이름 뭐예요? 전도자 팀. 전도자 팀이에요? 선생님 보지 말고 아, 앞에 그렇군요. 전도자 팀이고 전도자 팀 누구 누구 같이 준비했어요? 아. 손을 양쪽은 나도 좀 이따 줄게. 탁. 각선으로 크게 각선으로랑 박연이랑 준비했어요. 네. 준비했어요? 주제는 뭐예요? 마약하는 사람과 그리고 마약하는 사람 그리고 또 아동노동에 대해 노동에 대해서 아동 노동에 대해서 만들었어요. 네. 자, 그럼 넘길까요? 네. 이게 뭐죠? 멕시코 국기. 이건 멕시코 국기예요. 네. 그리고 아동 노동 마약 중독에 대해서 마약한 사람을 지금 경찰이 잡아가고 있어요. 이건 아동 노동 어린이가 지금 일을 하는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지금 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네. 이것도 밭에서 일하는 애예요. 이거는 마약을 해가지고 누워요. 마약을 해가 누웠어. 마약을 해서. 어? 마약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마약하고 전부 자고 있어요. 네. 마약하고 전부 자고 있어요. 지금 쓰러졌어요. 쓰러졌어요? 죽었는 거. 죽었는 거예요? 모르게. 모르겠어요. 선우야 대신 얘기해 주세요. 선우. 아 총으로 지금 여기 싸우. 싸웠어? 싸웠어. 아 마약하고 서로 싸웠어?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죽었어. 죽었어요? 몰라요. 선우는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보충. 안녕. 이거 앞에 나갔어 지금 코로나. 이거 마약하는 거예요. 아유. 목에다 하나. 끝났어? 응. 자, 그러면 이거 조사하면서 어떤 감이나 어떤 걸 또 깨닫게 됐어요? 뭐 한다니 그 앞에서 코를 긁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마약하는 사람이 많은 걸 알게 돼.
우리가 어떻게 성교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멋질 거예요. 저런 사람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거. 오케이. 유연이 저희 갈 수 있겠어? 변호. 갈 수 있겠어? 괜히요? 자, 인사 마무리. 자, 이제 더 성교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안녕. 경찰서가 총을 들고 죽였어요. 경찰서가 총을 들고 죽였어요? 왜요? 왜요? 누구를 죽였어요? 멕시코 사람들. 멕시코 사람들을? 왜 죽였어요? 왜냐면 기차에서 위험한 행동에서. 기차에서? 기차에서 뭐라고요? 위험한 행동. 위험한 행동이에요? 어. 아, 기차에서 위험한 행동을 했어요. 기차에 불을 냈다고? 미국 가고 싶어서. 아, 미국 가고 싶어서 기차에서 했어요. 주아야, 왜 미국 가고 싶어요? 멕시코 사람들.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왜 가야 돼? 왜요? 뭐 하러 가는 거야? 일하러 뭐해? 돈 벌려고. 멕시코에서 뭐 해? 돈 벌려고. 근데 멕시코에서 못해? 일은? 미국에서 돈을 더 많이 받는. 미국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요? 그래서 미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거야. 뭐 준비한 거 보여주고 있어. 지윤이는 무슨 버전을 한 거예요? 하지 마. Can you show your picture? Can you show your picture? 반대로. 오케이. 반대로 이거 뭐예요? 지금 뭐야? 지금 뭐예요? 반대예요. 반대죠? 반대죠? 안 보이는데? 안 보여. 보여줘.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보여주세요. 앞이야. 좋아, 보다. 앞이 보이게 해야 돼, 사람들. 이거 보다. 뭐 있어? 보인다, 보인다. 뭐 있어? 우리 여보. 그거 뭔데? Okay, what is that? What is that, Yumi? 그림 만나. 주아야, 우리는 주아 지금 보여주세요. 그거 뭐예요? 주아 보여주세요. 이거 what is that, 주아? 네가 보지 말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야, 그거 무슨 거야? 이거는 뭐예요? 설명해 좀 보여주면서. 설명해 좀. 어떤 그림이지요? 이거 감옥이야. 이게 왜 저래? 감옥이야? 감옥이 사는 원숭이고 불나가.
멕시코 가놀기야. 왜 가놀기야? 감옥이 왜 올라갔어요? 아니야. 나 감옥에 지나. 스트레이트. 아니 아니. 장벽. 어, 장벽이야? 장벽이라서 올라갔어. 아, 장벽 왜 올라갔어요? 나가기. 어디로 나가기 위해서요? 미국으로? 미국이요. 장벽이야. 그걸 넘어서 미국으로 간다고? 왜 이렇게 걸어서 안 가고 장벽 넘어서 가요? 아, 아프다. 여기 있어. 나가 울렸다. 우리 미국 가려면 여기 타고 이렇게 걸어서 미국으로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장벽으로 올라가서 미국으로 가나요? 이런 거기에서 못 가니까. Bye.
아니, 손 빼고 오세요. 손 빼고 씻고 입고 하면 그래요. 조사님 손 빼고. 손 빼고. 손 빼고. 여자 촬영. 오케이. 아니, 마이크 빼고. 멕시코의 물 부족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자, 설명해 주세요. 물이 안 나온대. 아, 이거 재밌는. 설명을 해 주세요. 재밌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재밌는데. 영상이 조금 비켜서서 이야기해줘. 여기서 그냥 보는 거야? 그냥 보면 돼? 아, 찝찝하겠다. 물도 안 나는데 어떻게 좀 비누를 가지? 어떡하나? 어떡하나? 비누 좀 어떡하나? 지금은 그렇다 쳐도 늘 추우고 있어. 니가 어디? 멕시코가 세금을 얼마 내는지 아세요? 36%에 36%. 36, 37%를 세금을 내는데 내가 만 원을 벌면 3,700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근데 물이 안 나오는 게 말이 돼? 아, 진짜? 멕시코에서 머리도 못 감고 거기서 가고 있어. 지금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아이칭 일어나지도 않았다. 씻지도 않으니까 바로 회사 가고 있어. 지금 눈 뜨자마자 회사에서 씻으라고. 회사는 공업용 수도라서 그런지 물이 나오거든요. 나온다. 아, 저기 있어. 저렇게 먹었다. 난리 났다 진짜. 누구 한대?
¿A qué hora fue el lunes? ¿12 p.m.? ¿12 a.m.? 정전이 됐대. 아까 맞다. 사무실에서 전기 없으니까 일을 못 하겠네. 화장실도 못 간다. 화장실 물을 못 내리고. 정전되면 물을 못 내려요. 정말 나도 어떡해. 무슨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저기서. 그냥 한국 가겠습니다. 그래도 못 살겠습니다. 한국 가세요. 일단 한국 가요. 아씨, 가지 말까? 쓸지 마나? 유니가 하나 안 되겠는데? 한국 갑니다. 중국? 한국 간대. 공항으로 간대. 끝까지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비행기 타고? 와, 근데 이거 하나가 300g에 비행기 타고 간다. 이 야채가 많아. 비행기 타고 한국도 있어. 뒤에도 다 뭔 내용이에요? 아니면은 그만 지금 그만 볼게요. 이거 머리야. 이거 머리야. 이것도 설명해주세요, 영상에 대해서. 이거 참. 설명을 해주세요. 6시간 동안 물을 저렇게 부어주는데. 어? 6시간 동안요? 응. 물을 부어주는데. 남은 물은 다 흘려보내. 어디로 흘려보내요? 왜 이래요 지금? 아, 경찰 왜 이렇게? 군인이랑 시민이랑 그 물 달라고 시위하고 있어. 시위하고 있어. 멕시코. 이거 언제? 6시간 안에 물을 틀어주고 흘려보내요. 물을 틀어주고 하는데 물을 부어주다가 그 흘린 물은 다 다시 안 쓰고 흘려보내. 그러니까 왜 물이 왜 부족해요? 물 언제 나와? 물 언제 물이 왜 부족해? 비가 와도 멕시코는 고산지대라서 비가 많이 와도 밑으로 다 흘러보낼 수 있겠다. 물을 저장하는 방법 몰라요? 비가 올 때 물을 저장해놓는 게 다 밑으로 흘러. 이게 멕시코 뭐예요? 멕시코에서 가장 물 부족한 몬테. 몬테레이가? 올해 평양. 진짜. 평양이 뭐예요? 목사님 형 저기 사셔. 아, 멕시코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곳이 몬테레이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본 게 여기 몬테레이예요? 네. 그리고 마실 물도 없어서 원래는 술을 많이 제공하는데 술을 제공하는 그 회사 종업원 다 사요. 술을 또 제조할 수가 없대.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었어. 끝났어. 멕시코에 물이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멕시코는 고산지대여서 비가 와도 물이 땅에 있으면 고산지대가 높은 지대. 높아요. 물이 고이더라도 물이 차는 속도보다 사람들이 물을 사용하는 속도가 더 빠르. 여기 속도. 물이 모이질 않는구나. 그러니까 더 빨리 사용하니까 they use more quickly, quicker, so faster.
느낀 느낀 점은 뭔가요? 조사를 하면서 물을 기부하기 보근다나 깨끗. 물을 어떻게 기부하고? 비행기에 물 페트병 100개를 실어서 100개를 실어서 페트병을 모텔에 바로 왔을 때 모텔에 던지면 돼. 아니 이렇게 했잖아. 세상에서 가장 큰 페트병을 비행기 위에 실어야지. 형규는 이거 조사하면서 어떤 걸 느꼈어? 페트병을 맞아. 먼저 느낀 거. 여기 공격지야. 애기만 구원의 길 가져가서 복음전할 거야. 아, 비행기 안에서 기도를 할 거야. 구원의 길을 전하고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 아, 형규 향하러 기도한대요. 형규는 이거 조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고 아니면 느낀 거 있어? 원래 알았어? 멕시코에 물이 부족한지? 알았어? 선생님도 몰랐던 건데. 자,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드레스팅과 촬영 경례. 감사합니다. 이상해. 덕분에 잘 알게 됐다. 고마워. 우와. 물이 부족하구나. 그 다음에 누구 차례야? 그 다음에. 엄마. 자, 진우. 앉아. 손 앉아. 네이버 팀입니다. 왜 네이버 팀이지요? 멕시코 국경을 넘고 멕시코 국경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자, 선생님 지고 있는 거 똑같거든. 자, 이제 지금 설명해 주세요. 뭐야? 그게 뭐야? 말했어. 이거는 멕시코 사람들 마약에 들고 국경을 넘는 거. 여기 이렇게 마약을 메고 국경을 넘는 거. 선생님, 마약을 들고 보호자 없이 어린 아이들만 국경을 넘도록 하는 경우도 많대. 심지어 4미터 높이의 국경 장벽 위에서 미리코 갈선업자들이 아이들을 진짜 트리노까지 공개돼 충격을 줬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미국과 멕시코를 가르는 국경 장벽 위에 걸터앉은 남성이 어린 아이를 들어올려 4미터 장벽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땅에 떨어져 고꾸라진 아이는 충격 때문에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고 그 사이 남성은 두 번째 어린아이를 장벽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남성은 아이들 소지품을 집어던진 뒤엔 일행과 함께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미리꾼 업자들이 에콰도르에서 온 3살과 5살 된 어린 자매를 미국 땅으로 떨군 뒤 달아난 겁니다. 조 바이든 행정 출범 이후 미국 국경을 향해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드는 가운데 미성년자들이 보호자도 없이 국경을 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미성년 이민자 수용시설의 경우 250명 수용 공간에 4,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들어차 있을 정도입니다. These kids cross by themselves. Obviously, the parent pays a fee to the smuggler, the cartel member. 부모 없이 미국간 미성년자를 가차 없이 추방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정부가 미성년자들을 받아들이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Shutting down ICE, we're stopping building the wall. Biden's going to take care of it better. All of these things manifest in this very predictable disaster we have. This overcrowding and terrible conditions. 지난 3월 한 달 동안 보호자 없이 미국 국경을 넘다 적발된 미성년자만 만여 명. 홀로 국경을 넘다 목숨을 잃는 아이들도 속출하고 있지만 미국을 시집가는 아이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SBS 정준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애기들만 와서 오랜만에 온 거 같은데. 애기만 와서. 엄마? 얼른 이상하다. 알아봤어요. 아이만 어떡해. 아니 머리가 돌아가나? 아니 정신이 없어서 그러나? 아니 머리 아파서 그렇지. 아, 누구는지 하고 읽고 던지나? 근데 질문해도 돼요. 네, 네. 아니,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읽어주세요. 이거부터 설명해드리세요. 읽고 읽어주세요. 미국. 저 컴퓨터 보고 해. 컴퓨터 저기 있네. 여기 다 안 보이면 컴퓨터 보고 읽어주세요. 설명해줘. 여기 초록색 살은 뭔지. 이 초록색 살은 국경입니다. 어느 국경? 멕시코랑? 멕시코랑 미국의 국경입니다. 멕시코 국경을 보고 느낀 점. 하람이 형은 없으니까 형할 거 대신. 근데 갈때 근데 멕시코에 살면 되는데 왜 자꾸 국경을 넘어간 대 진우야? 왜 그렇지? 진우야? 멕시코에 안 살고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이렇게 미국에 갔지? 진우 형은 이렇게 느꼈대요.
그러면 이런 멕시코 문제를 보고 어떤 게 필요할까 생각해봤어요. 뭐가 필요할까? 기도. 기도. 맞아. 기도도 하고 또. 멕시코에 가서 복음. 멕시코에 가서 복음도 전해주고 싶고 또. 멕시코 사람들 복음을 필요한 것 같았어요? 자, 네. 우리 진우. 사람 형아도 없이 혼자 발표해줘서 고마워요. 자, 차렷. 그런데. 시우 차례가 되었어요. 시우 나와? 시우 인사해 나와. 시우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 시우 레오니랑 같이 팀인데 레오니가 레오니도 가서 인사해. 레오니 나와서 인사해주세요. 인사해요. 레오니입니다. 자, 지금 우리 시우 용감한 우리 시우랑 레원이가 오늘 잠깐 나오세요. 인사해요. 인사 해줄 수 있어요? 그냥 갈게요. 자, 왜 제 남자 무슨 주제로 조사해 주세요? 주제 뭐예요? 밥이 콜라. 엄마 같이 갈래. 같이 나오세요.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형아 발표하는 네가 나와. 인사를 차렷. 경례. 팀 이름 뭐예요? 팀 이름 뭐지? 팀 이름 박시우. 박래원 우리 함께 했지요. 네. 주제는 뭐예요? 콜라에 도스. 대해서 우리 봤고 또 뭐 봤지요? 또 뭐 봤어? 가난에 대해서 그리고 콜라 마시는 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네. 자, 우리 봅시다. 기찻길 사람이 살고 있었다. 멕시코 사람들이 기찻길에 살고 있었어? 기찻길 옆에? 이건 뭐야? 이거 얼음. 얼음은 왜 그렸어? 모르겠어. 얼음 왜 그렸지? 애기들이 먹으려고. 애기들이 먹을 게 없어서 얼음을 막 긁어서 먹었지. 그리고 또? 이건 뭐야? 이거는 쓰레기 통. 쓰레기? 왜 쓰레기는 왜 그렸어요? 애기들이 못 찾으려고. 애기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뭘 막 찾았어? 그리고 또 옆에는 뭐예요? 이건 콜라. 콜라는 왜 그렸어요? 몰라. 콜라는 왜 그렸어요? 친구들이, 애기들이. 애기들이 먹으려고. 애기들이 물 대신 뭐 마시고 있었지? 맞아, 애기들이 맞았어요. 긁어서 먹었어. 그랬어. 얼음도 긁어서 먹었어. 자, 우리 모든 발표해준 팀들 감사합니다. 자, 얘들아, 우리 같이 나눠서 각자 발표하고 들으니까 어땠어요? 각자 조사한 거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뭐가 좋았어요? 뭐가? 재밌었어요. 뭐가, 어떤 게 재밌었어요? 영상이 재밌었어요. 선생님이 알고 있던 멕시코보다 훨씬 더 많이 다양하게 멕시코를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 맞지? 얘들아, 이런 많은 문제들이 왜 왔을까요? 이제 말세 시대. 말세 시대가 왜 왔지? 얘네들은 말세 시대에 어떡하냐, 너구들. 말세 시대가 왜 왔지? 말세 시대에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 시대에 이 멕시코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돕고 살리길 원했을까? 얘들아. Listen to teacher. Where are you? 우리 얘들아, 그
근데 우리 한 나라 멕시코만 봤는데 237개 나라 있잖아. 맞죠? 237개 나라에 이 멕시코가 가진 문제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떠나서 문제인 사실을 보고 그 문제의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정말 이 237 현장에 237 현장에 정말 이렇게 숨어 있고 드러나 있는 모든 문제를 드러나 있는 현장 문제와 현장들을 정말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아직 멕시코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질문한 내용들 가지고 또 우발도 차세대 선교사님 멕시코 살릴 차세대 선교사님 한번 초청해서 우리 같이 포럼도 드릴 거니까 우리 계속 이 멕시코 현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네, 알겠지요? 언제까지 멕시코 할 거예요? 멕시코가 품어질 때까지. 멕시코 나 품어졌어요 하는 사람. 처음보다 많이 품어졌네. 그래, 우리 멕시코 당 위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네.